야. 사탕 맛있냐? 오빠 괜찮아? 잠깐 세워봐. 잡았어. 니 따까리는 어디 갔냐? 좀 친해?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일진을 원펀치로 날려버리는 승인. 야, 너 자꾸 애들 시켜서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 네 위치를 알아야지. 괜찮아? 아, 오지 말라니까. 야, 니네 학교랑 붙은 건데 나랑 있으면 애들이 존나 좋아하겠다. 그런 승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단짝 친구 현태가 있었고, 승인에게 당한 분풀이를 현태에게 돌려주는 희식 패거리. 내 눈에 띄지 말고 학교에서 책상 의자 같이. 야, 애들 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 말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 말하라고. 아니라고. 아, 싸웠냐? 진짜. 사람 때리는 기분은 어떤 기분인가? 아! 아! 야, 형이라 불러. 형이라 부르면 내려올게. 아! 와, 놔, 놔. 야! 아, 형이나 불러, 얼른. 아, 야, 놔, 놔. 아, 형이나 부르라니까. 생일도 내가 더 빠르잖아, 안 돼, 임마. 씨, 놔. 아, 아, 아. 저, 아, 아, 야, 아, 아, 아. 야, 승희, 진짜 미안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야. 아. 일로 와, 씨. 아. 그렇게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집에 가던 길에 길거리 싸움판 뱅이라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이런 것도 있나? 신기하다. 야야, 이런 게 진짜 있겠냐? 그냥 사기지. 그러지, 요즘에 먹는 걸로도 돈 버는 세상인데. 나도 한번 나가볼까? 저짓하다가 경찰서 가기 딱 좋아. 이제 발목 보호대 안 차도 되는 거야? 어, 이제 안 차도 돼. 의사쌤 말 듣지? 아, 내가 의사야. 아, 나 쫑알쫑알해, 진짜. 아. 안 되지 마라. 항상 눈에 거슬렸던 희식을 본 승희는 사탕을 물고 있던 희식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사탕 맛있냐? 오빠 괜찮아? 안 비켜? 오늘 빌렸으면 갚아야죠. 야, 오늘 사오관? 자꾸 가. 아빠가 너랑 있을 때 치킨 사 먹으라고 한테 가지고 왔어. 뻥치지 마.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없으면 쓰지도 말라 그랬다니까. 너 혼자 써. 어 형. 몰라. 승인에게 맞은 게 분했던 희식은 싸움으로 유명했던 동네 형을 찾아갔고. 너무 눈에 띈다. 뭐해 안 먹고? 현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던 그 시각, 희식은 동네 형을 데리고 승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와. 잡았어. 네 따까리는 어디 갔냐? 아직도 네 위치를 모르는구나. 현태 신경 꺼라. 귓속말로도 모자라서 이제 대놓고 위치 타령이네. 네가 말한 위치대로 오늘 꼭지점이 누군지 보여줄게. 여기! 이거 사온 거야? 응.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너 오늘 못 눕히면 나가 뒤진다. 먼저 들어가 봐.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봐. 좀 친해? 뭘 참 뭐 탁구 치냐? 전화. 전화. 엄청난 실력의 승인이 싸움장 동네형까지 쓰러뜨린 그때 옆에서 엄청난 게 달려왔습니다. 제 아무리 승인이라 해도 동네 형의 친형인 벙어리 형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버렸고. 아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봐봐 왜 그래. 맞아 사탕. 와 진짜 개빡. 아 이 더러운 새끼가. 밟았어?
니넨 진짜 잘 붙어다니는구나. 원 플러스 원이냐? 쓰러진 승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현태는 자괴감에 빠져 손으로 땅을 내려쳤습니다. 전학온 승인이도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반 현태랑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반 대표로 나가는 거다, 알겠지? 네! 아우, 현태! 너 빨리 붙었네. 언제쯤 주막이 지워질까요? 한 1, 2주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싸움도 가능하겠죠. 과거 승인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걸어가던 현태는 싸움판 뱅의 전단지를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야, 너 전화 왜 안 받냐? 승인아, 미안해. 너무 이기고 싶어서 어깨로 밀어서 네 발목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학교 앞에서 떡볶이나 사와. 요즘 우리 꽃돌이 승인이가 안 온다. 그러게, 김치 떨어질 때 됐을 텐데. 너 진짜 넘어져서 부러진 거 맞아? 어. 수상한데. 아씨, 저게 죽으려고. 아니 엄마, 쟤 넘어져서 팔 다친 거 뻔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다쳐? 아니 싸웠다거나 뭐 어딜 주먹으로 쳤다거나. 야, 너나 잘해. 승인이 장례 기간에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응, 못 본 거 같네. 엄마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것 봐. 어린데 독해. 그냥 울어. 아, 미치겠다 진짜. 승인을 위해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한 현태는 주먹형이라는 닉네임으로 싸움판 뱅에 참가하였습니다. 주먹형? 몇 시에 지금? 아 짜증나 진짜. 빨리 준비해야죠. 글러브 끼고. 대전요. 뭐 새돈이네. 좋다. 자, 흉기 사용 깨물기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눈 찌르기, 낭심 까기. 이거 미친 새끼예요. 정정당당하게 맨주먹으로만 싸우셔야 돼요. 기절하거나 항복하면 경기에 지는 거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경기는 제가 당장 권한으로 스톱시킵니다. 보호 차원에서. 자, 주먹형 이빨돌이 준비하시고 레디! 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끝났네. 보여준다고. 보여줘. 겁나게 후드려 맞던 현태는 각성하여 주먹을 내질렀고. 자신의 본능을 깨워 뱅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뭐예요, 안 받고? 없습니다. 고맙긴. 그쪽 재능으로 번 돈인데? 제가 재능이 있어요. 어, 그럼 있지. 확실히 느낌이 있어. 비말이 아니에요. 주먹현 주먹은 이 세련되진 않았어. 뭔가 이 벌 깎인 원석 같은. 내가 좀 깎아주고 싶어요. 싸움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구경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많이 맞아봤거나. 많이 맞아봤죠? 아니요, 많이 봤어요. 그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렇지, 역시 내 눈은 못 속이지. 네, 방장님. 방장은 무슨 여기가 깜빵이에요? 삼촌? 이씨 형. 그렇지. 싸움 좀 많이 해보고 싶어. 아, 나 뭐 누구를 뭐 개싸움 문지기로 하시나. 너 이름이 뭐니? 안녕.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기서 자주 놀잖아, 현태랑 너랑. 너한테 열쇠 주러 간다고 한 날부터 변했잖아.
야, 대답 안 하냐? 간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승희는 현태가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자 분노하였고, 혹시 그날 때문이었네.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그렇게 희식의 똘마니들을 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이 시시가 승희 새끼가 우리 존나 까놨어. 어? 우리 편의점에서 존나 까였다고. 야, 그 새끼 오기 전에 우리 오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못 가고 내일 종일 갈게. 희시가, 너 내일 꼭 와야 된다. 연락해. 뭐야, 출발 안 하고? 현태야. 자신의 친구들이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현태에게 시비를 거는 희식. 난 이렇게 발로 치는 거 못하더라. 맞추려고? 친구끼리 왜 이래, 현태야. 현태야, 부탁 좀 하나 할게. 가서 승인이한테 전해. 한 번 더 내 친구들 주무르면 발목 잡고 지랄했던 거 소문난다고. 아이씨. 이 부분은 풋풋한 승인의 러브라인입니다. 뭐하냐? 그럼 나 좋아하니? 아니야! 아니, 쌤이 너 겉돈다고 친하게 지내라 했는데 네가 너무 차가워서 편지를. 근데 네가 왜? 넌 모르겠지만 나 반장이잖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이제 손 좀 놔줘. 너 밴드 남는 거 있니? 형님 이제 똘똘하죠? 똘똘하면 뭐하냐. 혹 하나 달고 사는데. 집에 있으라니까. 맞아. 형님, 걔한테 벙어리라면 하지 마세요. 그 말하면 골 때립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는 동네 형의 친형은 벙어리였고, 싸움으로는 이 지역 최강자로 소문난 강자였습니다. 형!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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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밴드 붙인 동지끼리 같이 마셔야지. 유세 딸기는 너도 마신다고?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예쁘고 잘난 체를 유지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맨정신으로? 씨발 라면 먹을 거야. 그게. 그래 그래. 왜 매번 세돈이네. 응? 좋아, 잘했어. 마이웨더 그 새끼는 진 적이 없어. 부패야. 나 이 새끼 어디서 약을 빨고 오나. 네가 질 수도 있어. 좋댔다. 이 새끼. 야, 형은 네가 이길 것 같아, 이 새끼야.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뭐지? 이 새끼는 뭐지? 한번 싸워보고 싶다. 와, 한번 싸워보고 싶다.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 때리면 어떤 느낌일까? 원투 원투 예. 내 돈도 돈이지만은 숨은 고수들 만나보고 싶어서 만든 모임이거든 이게. 근데 너 같은 새끼 딱 나타나니까 막 심장 막 발랑발랑 거리고 빨리 네가 지금 여기를 제패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넌 내가 건넌다. 밟아주겠어. 쫄지 마, 이 새끼야. 키 줄어. 야, 뭘 또 이렇게 뿌고 그래? 쌤이 부탁할 때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예전에 왕따를 당해서 더더욱 친구들한테 잘해준 거고, 왕따 소리 듣기 싫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반장도 됐고. 암튼 그래. 근데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그렇지도 않아. 그래. 그렇지도 않은 모습들이 간혹 보여서 네가 낯설지 않아.
아무튼 뭐 기분 좋다. 이야 승인이 이런 모습도 있네. 아 돌아올 수 있는데. 안돼 저기 가는데 순서가 없어요. 아. 현태는 그렇게 뱅의 최강자라 불리우는 무페우 마이어드와 붙게 되었고, 오늘이야말로 진짜 빅 뱅이죠. 작다고 무시했다가 존나게 좋아진 사람 참 많죠. 떠오르는 신은 강자 주먹 키어 무페시나 마이웨더. 야, 사람 없다고 아무나 붙여서 그럴래? 단체기 말고 난 너랑 붙고 싶다니까. 아, 또 모르는 말씀하시네. 주먹현 요즘에 핫한 거 몰라요? 존나 세요. 뭘 모르네 마이웨더님. 그럼 이 친구 이기면 내 도전장 받아주나? 아 그래요. 이기면 내가 한 뺑 해드릴게. 꼭 이겨야 된다. 그렇지. 화이팅. 어뱅! 순간의 발차기를 사용하여 마이웨더를 쓰러뜨리고 최강자가 돼버린 주먹형 현태. 와 이 새끼 너 진짜 종자가 다르구나. 야 요것도 좀 붙이자. 보기 흉하다. 야 너 돈 이렇게 챙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친구랑 여행 가려고요. 여자? 아니요 남자. 어, 뭐야 저 이 정도면은 한 세네 명 달라붙어도 이기지 않을까요? 자신감이 오른 현태는 다소와의 싸움까지 시켜달라며 방장 형에게 부탁합니다. 아 나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싸움꾼 되려나 보네? 형 집단으로 뱅할 순 없어요? 뭐 이 새끼야? 그럼 대뱅 시켜주면 누구랑 팀 짜게? 뭘 봐 이 새끼야? 아, 안 해주시겠죠? 아 나? 이 새끼가 이게 아주 사람 골수까지 빼먹으려 그러네? 전에 오바이트 미안해. 근데 네가 왜 친구가 없는지 알 것 같아. 나 친구 있어. 누군데? 뭐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 여자 사람 친구도 있는 거야? 응. 누군데? 너. 아 뭐래. 뭐 싫으면 없는 걸로 하고. 아 누가 싫댔어? 아 우리 언니가 영화관에서 일하는데 아 자꾸 나한테 무료 티켓 준다고 놀러오라 놀러오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네. 너 언니 유학 갔다며? 아니 사촌 언니 사촌 언니. 뭐 그러면 같이 가줄까? 너 안 바빠? 괜찮겠어? 너 싫음 말고. 아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줘 같이 가자. 어 여보세요? 어 승인아 이거 타야 되는. 어 지금? 승인아 알았어 지금 갈게. 야 영화관 다음에 가야겠다. 어 현태의 전화 한 통에 이쁜 반장과의 데이트까지 미뤄가며 달려갔지만 현태의 반응은 싸늘했고. 야, 너 얼굴 왜 그래? 휘식이 애들 건드렸어? 왜?
왜 걔네 애들 자꾸 건드려? 아니 뭐 그냥 비친 것도 있고. 야 그냥 게임이나 하자. 어? 전에 내가 보여준다 했잖아. 뭘 보여줘? 이제 좀 있으면 너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야 나가자 빨리. 어? 야 이 X 너 그날 나 거기서 저 터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야 내가 힘없이 존나 처맞고 그러니까 쓸모없고 막 그러냐?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내가 싸움 잘해서 내 옆에 붙어있고 막 그런 거야? 야 야 그냥 너랑 같이 라면 먹고 너랑 길거리 걷는 게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희식 X X만 내가 밟아놓으면 되는 거지. 야 그럼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현태의 반응에 분노한 승희는 희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따 요 3대3 승리는 폭풍펀치팀의 승리입니다. 예요? 졸라 얼빠하게 생겼는데 잘 치냐? 야 콜럼버스 같은 놈이야. 싸움의 새로운 장을 보게 될 거야 이 새끼야. 근데 야 파트너 누구야? 나야. 아니 네가 끼면 안 되지. 누구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 적당히 제 위험할 때만 도와주고 난 설렁설렁 할게. 아, 안 돼. 너 팬 끊었다며. 이제 안 한다며. 더블로 쳐줄게. 진짜요? 80. 4대4인 줄은 진짜 몰랐어. 이거 미안하다면 돼요. 괜찮아요. 부탁 좀 할게. 학생이야. 돈이 어딨어. 그래. 우리 집 들렀다 갈래? 아니야, 가볼게. 그렇게 희식을 찾아낸 승희는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였고. 너 주변 사람 한 번이라도 또 건드리면 그땐 죽여버린다. 야, 씨가 괜찮아? 폭행을 당한 희식은 분노에 쌓여 다시 한번 동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 줄게 형? 나 부탁하는 만 하죠. 다시는 오지 마라.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아야지. 다 큰 것들이 오면 쓰겠냐? 야, 그래도 덕분에 손맛 좀 봤다. 가히 사겠구나. 현태 새끼, 요즘 승인이랑 같이 한번 부탁하냐? 여보세요? 우리 맛있는 승인이. 나야. 누구냐? 누구긴, 어제 너한테 존나 처맞은 나지. 오늘 내가 네 친구놈 하나 주물러줬거든? 누구? 현태? 너 현태랑 안 붙어 다닌다며. 걔 있잖아, 좀 띠라면서 똘똘해 보이는 년. 야, 그래도 내가 또 신사답게. 양심상 여자들 시켜서 까놨다. 야 걔는 우리랑 다른 이 야 내가 주변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아 네가 건드리지 말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러진 않지. 내가 전에 너 처맞은데 알지? 내일 거기로 5시까지 와. 우리 여기까지 글 썼으면 마침표는 찍어야지. 안 그래? 야 내가 웃으니? 미안 상태가 좀 그렇지. 아니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자신과 영화를 보기로 한 반장의 얼굴 상태를 보고 미안해. 미친 듯이 분노한 승인. 형 그때 그 장소 알지? 그쪽으로 와. 이제 이 지역은 희식의 패거리들이 잡은 거냐? 아니 승인이 있잖아 도보다이. 야 승인이 존나 까였잖아 희식 애들한테. 제대결 하려고 승인이가 희식 애들 하나 조져놨다는데? 뭐 진짜? 손 파다한데? 그래서 희식이가 날짜 잡고 있다고. 이야 근데 승인이 역시 느낌이 달라. 뭐하냐? 게임 틀어놨어? 원래 하던 거잖아. 전에 내가 말했지. 보여줄게. 맞다. 맞어? 인상 좀 해주지.
너 때문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모인 거 아니야. 근데 너 혼자 왔냐? 내가 뭐 양아치니? 니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게. 승희는 그렇게 희식을 찾아갔지만 과거 공포감을 심어줬던 형이 들어오자 자신이 맞겠다며 이야기했고, 희가 그냥 니들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라. 하여간 끝까지 멋진 척은. 승희아, 이런 상황에서는 때려라가 아니고 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어? 살짝 건방지긴 한데 우리 승인이 부탁이니까 들어는 줘야지. 우린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너 이게 다야? 내가 애들 좀 데리고 오니까 무섭냐?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쉽게 잊어. 희식이 쓰러진 승인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던 그때 승인의 말 가면을 쓴 현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만둬! 뭐야 저건? 시간 왜 속인 거냐? 뭐야? 보여주러 왔다. 뭐라는 거야? 현태는 순식간에 동네 형까지 제압했지만 승인을 눕혔던 벙어리 형까지는 좀 힘들어 보였고, 밀리고 있던 현태를 도와주기 위해 은둔고수인 방장령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인물도 존나 단단해 보이네. 생긴 대로 노니? 예, 존났어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자. 맞았어, 고마워요 형. 끝나고 새우 강사 하, 이 새끼야. 현태를 도와주다 다시 한번 손목이 나가 패배해버린 방장형. 그리고 실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결국 벙어리 형에게 패배해버린 현태. 그만해! 그만 좀 해. 형! 형! 내가 더 미안해. 아프냐? 한태야, 승인이 김치 갖다 줘야지. 그렇게 둘의 싸움은 끝이 났으며 현태와 승인이 예전처럼 붙어 다니는 장면을 끝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거꾸로 있는 것도 지겹다. 야, 나 은지한테 뭐라 말해야 돼?
뭘 뭐라 그래. 좀 터졌다고 해. 네가 나보다 더 맞았거든. 치. 비가 올라 그러냐. 아, 오라 그래, 씨발. 아. 아, 나 진짜.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했던 것은 희식이도 우리의 기억도 아니었다. 그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비겁한 우리였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고 돌았던 그 시기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 짧게 몰아치다 없어지는 우기였을 테니까. 2019년 개봉한 영화 보이스비. 이번 영화는 액션씬이나 카메라 구도, 스토리 구성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과 견줄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되었고, 영화 바람이 스토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보이스비는 액션씬에도 힘을 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민식 감독님의 전작품 우기를 표현하는 대사 또한 좋았고, 이 영화는 학원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